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대학교 정문에서 자연사 박물관에 찾아가는 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정문이 위치하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에 오시면 이쪽 정류장이나 아니면 이 반대편 정류장에서 많이 내리시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쯤에서부터 시작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 문으로 진입한 후 정시마을 앞에 있는 광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류장이 보입니다. 이쪽과 이쪽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정문이 보이네요. 정문 앞에는 오거리가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렇게 신호등이 많이 있는데 결국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호등을 건널 때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호등을 두 개를 건너게 됩니다. 신호등을 건너서 정문을 보면 오른쪽에 통로가 있는 걸볼수 있죠. 저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길로 들어갑니다. 정문을 지나서 조금 걷다가 보면 오른쪽에 주로 정시마홀이라고 불리는 정시마 국제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여기선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이 앞에 광장이 넓게 있는데 이곳으로 진입을 해줍니다. 네, 저기 보이는 건물에 문이 있는 걸볼수 있죠? 문 위로는 작은 글씨로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충남대학교 정문에서 자연사 박물관 찾아가는 길을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